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천 비타민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암꽃과 숲꽃의 중요성이 호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아래에 있는 거는 숲꽃, 위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는 암꽃. 자, 호박. 오늘은 애호박 공부를 잠깐 해볼까요? 자, 이렇게 호박이 위에서 열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암나무랜다, 진짜. 이 비타민 입에 배갖고. 자, 호박꽃이 피고, 이렇게 호박이 나오고, 일단 벌이 막 돌아다니는데, 벌이 숲꽃에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암꽃에 수정을 해줘야, 쭉쭉 빵빵 호박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저렇게 끝이 뾰족한 수박 아니 호박이 돼요. 끝이 뾰족한 호박. 그래서 끝까지 동글동글하고 쭉쭉 빵빵한 호박이 되려면 암꽃과 숲꽃이 잘 커서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 중요성 여기서도 나타나죠? 아유, 신통해, 아주. 어쩜 이렇게 벌들이 와가지고 수정을 해주는지. 그리고 요거 수정하고, 벌들은 수정하고, 덩굴소는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한 그루에 한 덩굴에서 오빠는 한 박스 정도 나온다는데, 엄마는, 우리 엄마도 한 10년 넘게 애호박을 하셨는데, 한 박스가 뭐냐? 한 박스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박이 암꽃과 숲꽃이 필 때, 지금 정말 이뻐요. 예. 네. 벌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웅, 같은 곳에서 꽃이 피는데, 호박꽃을 누가 밉다 그랬어? 이렇게 이쁜데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호박 만두, 호박 꽃잎 만두도 이렇게 먹죠. 이렇게 여기다가 속을 집어넣고 요렇게 주머니식으로 만들어서 호박꽃 요리도 많이 하시는데 자 호박 쌈도 애호박은 사실 버릴 게 없어요. 덩굴도 쓰고 잎도 쓰고 줄기도 먹고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아, 요즘 너무 바쁜 철이라. 너는 누구냐? 너는 이상한 벌이 왔구나. 꿀벌은 아니네. 오, 벌이 너무 커. 오, 무셔. 내가 꿀벌이지, 내가. 꿀벌. 난리야, 난리. 활짝 피고 꽃 많이 달리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 20개 하루에 한 개씩 딸 정도인데 자 이렇게 하고 구름이 쏙 들어가는 한자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꽃이 지면서 호박꽃이 들펴 숲꽃이 안 피는 바람에 얘네가 보면은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일정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숲꽃이 수정이 안된 애들은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먹는 데 지장 없습니다.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초반에 수정이 안된 애들은 썰어서 말려요. 왜냐면 시장에 가도 가격을 재가격을 못 받으니까. 아, 호박꽃. 예쁘다. 아, 이거 또 말이 길어졌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호박 암꽃을 한번 보여주고, 얘는 숲꽃. 숲꽃이 조금 안 예쁘네.
얘가 수꽃, 얘가 암꽃. 땡.